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풍전등화, 자중질환. 지금 대만의 상황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뜻 그대로 외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의 무력 침공이 코앞에 다가왔고, 내적으로는 중국에 붙어먹으려는 친중파와 독립을 원하는 독립파가 첨예한 대립을 벌이며 분열하고 자멸하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자중질환 두 개의 사자성어 중 하나에만 해당돼도 위태로운 처지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는데, 한꺼번에 겹쳐있으니 현재 대만의 머리 위에 사면초가 첩첩산중이라는 사자성어도 올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중국의 호언장담대로 무력 침공이 시작되면 대만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천명하긴 했지만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대만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할 텐데요. 이 와중에도 혐한이라는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한 대만은 K방산의 성공이 자기들 때문이라는 둥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의 대표적인 친중인사 마잉주 전 총통은 대만을 방문해 항일 유적지를 찾는 등 속된 말로 중국의 발바닥을 핥아댔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굴욕 외교를 자처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잉주 전 총통은 국공내전에서 대만이 패배한 이후 중국에 방문한 첫 전직 최고 지도자인데요. 이 행보가 갖는 상징성이 얼마나 큰지는 굳이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느껴지실 겁니다. 실제로 이를 계기로 대만 민주진보당과 국민당의 갈등은 폭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차이잉원 현 대만 총통은 마잉주 전 총통의 방중에 대한 경고와 보복 조치로 아예 직접 미국을 방문해버렸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과 회동하며 강력한 견제수를 놓았습니다. 대만의 이런 분열은 중국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무력 도발의 핑계가 되어주었습니다. 지난 4월 5일 전투기 42대와 함정 8척이 대만 해협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 항모 전단이 양안 전쟁에 대비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폭장량만 12톤에 육박하는 H-6K가 실제 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한 채 공중조 기경부 통제기 선멸기 교란기의 호위를 받으며 대만 주요 목표물을 대상으로 수차례나 모의 타격을 실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사실상 중국은 대만을 털어먹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비웃으며 침까지 뱉고 유유히 돌아가는 모욕적인 도발을 벌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중국도 중국이지만 이런 모욕을 참고 넘길 수밖에 없는 대만에 답답한 마음이 들 지경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수의 전문가가 이번 포위 훈련을 두고 대만 국민당과 중국 간의 모의가 있었거나 최소한 암묵적인 동의 의사를 내비쳤을 것이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대만의 국론 분열은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빌미인데요.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만 침공을 위한 시뮬레이션이 되고, 여기서 중국은 상당한 교훈을 얻었음이 자명합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부 장관 또한 지난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은 푸틴이 그랬던 것처럼 오판으로 대만을 침략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서방 세계에 경고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2030년으로 예고되었던 시진핑의 대만 침공 계획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싱크탱크들이 중국 공산당이 대만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빠른 예측은 이제 고작 8개월 남은 2024년입니다. 2024년에 대만 총통을 뽑는 대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만은 사면인 금지 조항이 존재하는 나라라 14대 15대를 연임한 차이잉원 현 총통이 출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중 노선인 국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고, 민주진보당 총통을 배출하더라도 반중 노선의 최대 구심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2024년 대만 총통 선거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공작 활동을 개시하고, 인민의 반군 건군 100주년을 맞는 2027년에 본격적인 무력 침략을 통해 대만을 시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만의 분열은 독립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이슈와 세대 간의 갈등, 이민자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상호작용 중입니다. 여전히 대만 기성세대가 혐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청년 세대에서는 대한민국 문화에 열광하는 것도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당이 압승을 거둔 것도 이와 같은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반도체, IT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대만 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반면, 기술력 투자 등 문제로 초기 진입 장벽이 높아 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을 비롯한 외부적 요인이 매수 규모가 작은 대만 경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즉, 최근에 대만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된 경기 둔화는 경제 체질의 구조적 한계와 지나치게 높은 중국 의존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중 노선의 국민당이 압승했다는 것은 대만 국민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혹은 보도된 진실에 현혹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만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으로, 연일 악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당을 비롯한 대만의 친중 정계는 이 피해의 주범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대한민국 기업에 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경제적 압박으로 대만의 경제 상황이 이토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한국 핑계는 놀랍도록 잘 먹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역사에서 정치 공작과 내부 갈등은 언제나 인접한 강대국의 침략을 위한 빌미가 되어 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정권을 잡은 국민당과 대만인 과반수가 중국의 참정을 원하니 도와주겠다는 논리로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유로마이단 사태가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내전으로 확대되었고 종국에는 러시아의 침략을 위한 빌미가 되었는데요. 대만은 1949년 국공 내전 이후 현재 대만 땅으로 건너와 자리를 잡고 현재까지 중국과 관련된 정치, 경제, 문화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위 훈련으로 인한 긴장 역시 지역 안보는 물론 국제사회의 권력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만은 대한민국과 인접할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게도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모 커뮤니티에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국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느냐는 설문을 게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당연히 미국을 따라 참전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내 미군 기지가 직접 공격받지 않는 이상 후방 지원 정도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갈릴 정도로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만이 혐한 국가인 걸 알면서도 유사시에 지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만큼이 현실인식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일부 네티즌들은 아예 정신줄을 놓고 헛소리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블랙이글스 팀이 에어쇼 참가를 위해 호주로 향하던 도중 잠시 연료 보급을 하려고 대만 가오슝 공항에 착륙하자 대만의 9시 뉴스를 타고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T-50을 본 대만 네티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다름 아닌 국산 고등훈련기 T-50이 대만의 도움으로 제작된 항공기라고 주장하며 온라인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긴 것입니다. 와, 추력이 상당히 강력하네요. 이건 대만 항공공사 엔지니어들의 걸작입니다. T-50과 대만의 경국호는 같은 팀에서 제작된 동일한 기종이며 도색을 제외하고는 대만의 경국호와 판에 박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 기체는 대만과 한국이 공동으로 생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T-50은 대만의 연구개발팀을 빼앗아 탄생한 것입니다. 한국이 T-50 개발을 위해 협력한 곳은 분명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었을 텐데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은데요. 실제로 대만에서는 T-50 개발 과정에서 대만이 도움을 줬었기에 T-50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진지하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만의 항공 엔지니어들이 T-50 설계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 덕분에 T-50과 오늘날의 KF-21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T-50 개발에 대만이 기여한 부분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긴 한데요. T-50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비화를 담은 전영훈 연구소장의 저서 T-50 끝없는 도전에는 T-50 개발 과정에 숨겨졌던 비화가 담겨 있는데요. T-50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90년대 말 기체의 중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요구됐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시 카이에서는 수평꼬리 날개의 복합제를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지만 이에 대해 공군과 록히드 마틴, 수평꼬리 날개 제작을 맡은 대한항공 모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카이는 엔지니어들을 대만에 파견하여 경국호에 적용된 복합제 사례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대만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합제를 적용한다면 수평꼬리 날개 중량을 15%가량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와 함께 각종 기술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군과 대한항공을 설득하여 T-50의 꼬리 날개 재질을 알루미늄에서 복합제로 변경할 수 있었고 기체 무게를 14kg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이미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던 기술의 도입을 설득하기 위해 대만의 자문을 조금 받았을 뿐이지 이걸 가지고 T-50의 설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말하는 건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한 개를 나르고 이 건물은 내가 지었다고 주장하는 거나 다름없는 말인 것이죠. 그래도 대만이 T-50과 오늘날 KF-21의 개발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어준 부분이 있다면 바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반면교사가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과거 경국호 개발이 끝나자 항공기술자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항공산업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고 한국의 KF-21 개발 사업에 자극을 받아 시작했던 대만의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역량 부족으로 빛을 보지도 못하고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대만은 국방력 강화와 국방기술 발전을 소홀히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끊임없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은 끝에 범접하기 어려운 군사강국이 된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우리가 직접 제작한 뛰어난 무기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국가의 존망을 장담할 수 없는 대만의 현 상황이 대한민국이 함부로 휩쓸리지 않는 현실인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강력한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당장 3.5세대 전차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K2는 말할 필요도 없고 K9 자주포 또한 방산 시장 69% 점유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상뿐 아니라 하늘에서까지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현대 전투기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A4 레이더용 단일 칩 국산화에 성공한 건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의 영원한 목표인 자주국방에 크게 한 발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A4 레이더는 현대전에 있어 군의 눈과 귀이자 두뇌인데요. 심지어 향후 30년의 판도를 좌지우지할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꼭 필요한 최첨단 기술입니다.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성공한 기술은 기존의 고출력 증폭기, 저잡음 증폭기, 스위치 MMIC를 하나의 칩으로 합친 단일 프론트엔드 집적회로 기술인데요. 비유하자면 세계 지도에 존재하는 모든 대륙과 모든 섬을 쌀알 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려냈다는 것과 같은 말일 정도로 어려운 기술입니다. 원래 대한민국은 사용하는 모든 송수신 MMIC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설계부터 제작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MMCI를 개발했기 때문에 기존 수입에 의존하던 시장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사회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MMIC가 다름 아닌 A4 레이더의 핵심 부품인데요. 이제는 A4 레이더라는 단어가 익숙해지셨겠지만 A4 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건 상상하시는 것보다 엄청난 업적입니다. A4 레이더는 기존에 사용하던 레이더와 차원이 다른 엄청난 고등 기술의 결정체인데요. 오죽하면 전투기의 눈으로만 불리던 레이더를 이제는 두뇌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입니다. 기존의 레이더는 통상적인 상식과 같이 무기체계의 눈이었습니다. 이는 레이더의 원리에 대해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하고 이 전파가 물체 부딪혀 반사되면 다시 반사된 전파를 해석해 물체의 존재와 위치를 알아내는 장비입니다. 팍지가 어두운 밤에도 초음파를 이용해 먹잇감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과 같은데요. 레이더라고 하면 말이 어렵지 원리는 팍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이더의 탄생이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닌데요. 1935년 영국 정부 연구기관 소속이었던 왓슨 와트는 영국 항공부로부터 황당한 의뢰를 받았습니다. 바로 지상에서 살인 광선을 쏘아 적 전투기에 피해를 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는데요. 왓슨 와트는 이 얼토당토하는 의뢰를 해결하기 위해 전파의 성질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였던 아놀드 윌킨스와 함께 라디오파를 쏘았을 때 반사된 전파를 탐지할 수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6,000km 밖에 있는 비행기의 금속 성분에 쏘아보낸 전파의 1,000분의 1만 닿아도 반사파를 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와트는 전파의 진동을 시각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오실로스코프 장치를 사용해 13km 밖에 위치한 영국 왕립공군 폭격기를 탐지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영국은 물론 세계가 레이더의 존재를 깨우친 순간이자 왓슨 와트의 이름이 역사에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주였던 영국 정부는 기대했던 살인 광선은 아니었지만 왓슨 와트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활용 방법을 궁리했는데요. 그 결과 전파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관측 장비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1세대 레이더인 기계식 레이더입니다. 원리가 간단하고 사용이 용이한 기계식 레이더는 지금도 군뿐만 아니라 민간의 많은 곳에서도 활용 중인데요. 아마 많은 분이 레이더라고 하면 떠올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실제로 기계식 레이더는 탐지하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 기계적으로 안테나 축을 회전시켜 목표물을 탐지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해군이 현재도 사용 중인 포항급 초계함에서도 마르코니 S1810X밴드 레이더를 탐색 레이더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S1810의 회전율은 28rpm으로 쉽게 말해 2초에 한번 회전하면서 탐지 신호를 갱신합니다. 이로 인해 저속으로 이동하는 물체를 탐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대한미사일이나 전투기처럼 고속으로 이동하는 물체에 대한 탐지 성능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게다가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모듈이나 회전축 등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사용이 불가능하고 무게가 무겁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1987년 S1810 레이더가 탑재된 포항급 초계함 4차선 취역대만 하더라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포항급 초계함은 연안 경비용이고 대부분의 함선이 퇴역 단계에 접어들면서 해상 안보 공백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대신 FFX 배치3 등 호위함과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을 배치하면서 연안 경계의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에 탑재된 SPS-540K 3D 대공 레이더가 기계식 레이더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페이사 레이더입니다. 기계식 레이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페이사 레이더는 수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라고 풀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즉 송수신 소자의 위치를 전자적으로 움직여서 전파의 위치를 바꾸고 전파의 확산 성질에 특정한 방향을 부여해주는 레이더입니다.
이 파동이 중첩되면 간섭이 발생하면서 어느 쪽은 강한 파장이 형성되고 다른 쪽은 약한 파장이 생기는데요. 쉽게 말해 연못에 한 개의 돌멩이만 던지면 동심원이 360도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여러 개의 돌멩이를 던지면 파동이 겹치는 곳에 강한 물결이 일어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사 레이더는 돌멩이의 위치와 크기를 전자적으로 움직여 원하는 방향으로 강한 파동이 발생하게 만들어주는 레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페이사 레이더의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면에서 기계식 레이더가 갖고 있던 단점들을 극복했습니다. 일단 회전해야 하는 구동축이 필요 없어지게 되어 고장에 강한 것은 물론 무게와 부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적으로 전파의 방향이 제어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방향 전환이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기계식 레이더와 마찬가지로 TR 모듈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의 재밍 공격이나 역탐지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페이사 레이더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전자전 능력이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대단한 유용을 자랑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영국은 페이사 레이더를 최초로 사용하면서 나치 독일에게 무참히 패배하던 전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항공전에서 페이사 레이더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하지만 하늘에 반사되는 물체는 전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아가는 새와 떨어지는 빗방울도 전파의 반사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초창기 레이더는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적 항공기가 사용하는 전파의 특성만 알면 반대로 역추적과 재밍이 가능하다는 단점으로 인해 사라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레이더의 단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견시병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사실 견시병은 현재도 운용되는 필수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결국 레이더로 관측하는 탐지 범위와 점점 발전되는 정확성을 사람이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특유의 좋게 말하면 장인 정신, 사실대로 말하면 멍청한 아집이 첨단 레이더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건데요. 실제로 일본이 미국과 맞붙었던 태평양 해전 초기만 하더라도 유능한 견시병들을 앞세운 일본군이 유리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미 해군 군함이 전열을 가다듬고 레이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자 일본은 말 그대로 앉은 채로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때의 뼈저린 패배를 겪은 일본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끝나고 3세대 레이더의 선두주자가 되었는데요. 바로 에이사 레이더입니다. 에이사 레이더의 기본적인 원리는 페이사 레이더와 거의 비슷한데요. 하지만 TR 모듈, 즉 송수신기 소자의 차이라는 결정적인 구별점이 두 레이더의 세대를 완전히 갈라버렸습니다. 일례로 한 개의 모듈만 갖고 있던 페이사 레이더와 달리 에이사 레이더는 적게는 몇백 개에 많게는 천 개가 넘는 소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모듈마다 제각기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덕에 탐지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지상, 해상, 공중 등 다각도에서 많은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 레이더와 페이사 레이더가 한 사람이 빙글빙글 돌며 주변을 감시한다고 생각했을 때 에이사 레이더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방향을 감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만큼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또한 기존 레이더에 비해 1000배가량 빠르기 때문에 에이사 레이더의 등장 이후 레이더를 눈이 아닌 두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전파만 이용하던 페이사 레이더와 달리 에이사 레이더는 수많은 전파를 제각기 다르게 운용하기 때문에 적의 전자파 재밍 공격을 상당히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탐지 각도를 좁혀서 레이더파를 집중 투사하면 반대로 재밍 공격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에이사 레이더의 선두는 일본이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물론 육해공 모든 군사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에이사 레이더 기술인 만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당연하게도 일본이 한국에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공유할 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 대한민국에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절대 넘겨주지 않았는데요. 원래대로라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용 중인 F-35 전투기와 함께 에이사 레이더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지나치게 빠른 군사기술 발전을 의식한 미국이 한마디로 갑질을 부린 것입니다. 하지만 안되면 되게 하라는 대한민국 군대의 정신처럼 한국은 가진 노력 끝에 결국 에이사 개발을 완성했습니다. 에이사 레이더 다중 빔 안테나 기술부터 시작해 전투기와 레이더가 온전히 제 성능을 끌어내는 소스코드 개발은 물론 마침내 가장 핵심적인 부품 중 하나인 단일 칩 국산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17개 기관이 참여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방반도체융합연구단이 개발한 질화갈륨 반도체 송수신 단일 칩적회로 MMIC 기술은 미국 같은 극소수의 선진국들만이 보유한 기술인데요. 국내 개발 실적이 전무했던 MMIC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 마침내 대한민국 MMIC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A사 레이더 분야에서조차 선두주자의 반열에 들어섰는데요. 대한민국의 다음 행보가 또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할지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방산하면 꼬리표처럼 뒤따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비정상적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아시다시피 폴란드 대규모 무기 수출 이후였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부터 밀리터리 마니아들까지 모두 입을 모아 비정상적인 속도라며 혀를 내두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숨어 있는데요. 세계 최강 미국 방산의 부진입니다. 현재 미국은 방산 분야에서 터져나온 연이은 실책으로 과거에 비해 무기체계를 최신화하는 속도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의 미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은 한국을 보고 반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갈 정도라고 하는데요. 물론 현 시점에서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국 방산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발전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미국과의 격차는 아직 수십 년 남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하지만 현재 특이점을 지나 가파른 성장 곡선에 올라탄 한국 방산이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FA-50 경공격기의 폴란드 초도 물량 인도 일정이 공개되자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했죠. 카이가 밝힌 폴란드 초도 물량은 8월 2대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12대가 모두 인도될 예정이라는데요. 지난해 7월 폴란드가 FA-50 도입 총괄 합의에 서명한 지 고작 1년 만에 납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접한 록히드 마틴 측에서조차 아무리 급하다 해도 2020년 후반은 되어야 초도 물량 인도가 가능하다고 난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대한민국이 어느새 몇몇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을 상대로도 비교 우위를 가져올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보면 그 시점이 조금 더 당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산 기술 혁신을 주도해왔던 자국 내 방위산 업체들의 부진 때문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잉은 미국이 당면한 가장 거대한 골칫거리입니다. 보잉은 나름 민항기 시장의 거대한 축으로 에어버스와 함께 세계 민항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망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지위를 갖고 있죠. 그런데 제조 결함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몇 번 겪더니 거기서부터 굴러간 스노우볼로 4년째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대란, 이로 인한 납기 지연, 거기다가 판매 전략의 실수까지 겹치면서 보잉의 주가는 어느새 반토막이 났고 슬슬 재기의 가능성조차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보잉이 지경이 될 때까지 손 놓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일환이 바로 TX 프로그램이었죠. T7A 레드호크가 한국의 T50을 꺾었던 바로 그 프로그램 말입니다. 이 사업은 일종의 짜고치기였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모두 미국 내 방산업체와 컨소시엄을 체결한 상태로 참가했습니다. 한국의 카이 역시 록히드 마틴과 함께 사업에 참여했었죠. 미군은 사실상 자국 내 방산업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업체를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보잉은 경영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고 미군은 정치권의 압력으로 보잉을 도울 것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보잉 역시 필사적이었습니다. 싸움이 걸린 사업에서 절대로 패배할 수 없었기에 무리수를 뒀는데요. 총 사업비 163억 달러에 56%밖에 안 되는 92억 달러를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당시 T7A의 실물은 없었습니다. 반값만으로 개발이 가능할지는 그냥 미뤄두고 아무튼 도장을 찍지 않으면 망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미군은 이 도박에 속아줬습니다. 보잉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뒷이야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파국이었죠. 내부 폭로에 의하면 보잉이 개발 지연으로 입은 손실은 11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한화로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정도죠. 이 꼴을 보고 있던 미군도 결국 인내심이 다했습니다. 아무리 자국 방산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지만 이로 인해서 노후화된 훈련기들이 귀중한 파일럿 인력을 실제로 죽이고 있다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한국과 록히드 마틴의 T-50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반응도 많이 나왔는데요. 사업 당시 전 현직 공군 파일럿들이 T-50을 직접 탑승해보고 성능을 극찬했던 점을 예시로 들며 미군은 다름 아닌 파일럿들 목소리를 들었어야 했다며 비판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소 짓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죠. TX 프로그램에서도 T7A의 가장 강력한 상대는 T50이었습니다. 그런 T50이 지금은 블록 20 업그레이드가 확정되어 F16과도 어깨를 견주는 성능이 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보잉을 등진다면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다 싶은 대한민국은 아예 보란듯이 품질 검사까지 마친 폴란드용 FA-50을 공개해버리면서 압도적인 수준 차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FA-50 블록10 경공격 기급 사양을 갖춘 폴란드 수출용 FA-50GF입니다. FA-50GF는 캐필러의 줄임말로 문자 그대로 공백을 메꾼다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FA-50GF는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완벽한 타이밍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덕에 폴란드는 아무 걱정 없이 미그-29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FA-50GF 초도 물량은 사실 방사청과 카이가 맺은 계약
계약에 따라 생산이 예정되어 있던 TA-50 블록 2 전환 훈련기를 일부 개량한 기종입니다. 이 물량이 8월에 폴란드로 우선 인도되는 셈인데요. 더군다나 TA-50 블록 2는 개발 이후 FA-50과 생산 라인을 일원화한 덕분에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T-50, TA-50, FA-50을 모두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종 전환과 개량에 소모되는 시간을 대폭 감축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외에도 대한민국 카이만이 보유한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RRDS와 자동 조립 장치 패스 등 독자적인 자동화 설비도 전투기 제작 기간을 극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진화하는 전투기를 모토로 삼은 만큼 FA-50의 계보는 상당히 복잡한 편이지만 그 뿌리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FA-50 계열 전투기는 외형으로는 거의 구분이 어려울 만큼 비슷합니다. 실제로 FA-50GF 동체는 TA-50, FA-50과 동일한 전장 13.1m, 전폭 9.4m, 전고 4.9m로 상당히 날렵한 인상인데요. 주 무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TA-50 블록2를 기반으로 한 만큼 GDA-50 20mm 기관포, AGM-65 매버릭 공대지 유도 미사일, 제2담 유도 폭탄 등 폭넓은 무기체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면 굳이 FA-50GF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을 리 없죠. FA-50GF는 FA-50 블록10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일명 ATP를 추가로 탑재했는데요. ATP는 목표물의 식별과 자동 추적, 정밀 유도 무기의 유도 기능을 담당하는 장비입니다. 이 ATP 덕분에 FA-50GF는 GPS 기반 공대지 유도 폭탄인 제2담보다 더욱 정밀한 GBU 12 페이드웨이 레이저 유도 폭탄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ATP는 레이저 조사를 통한 정밀한 투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야간 표적 식별 장비와 비교했을 때 최소 2배 이상의 거리에서 최대 5배의 해상도로 표적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FA-50GF는 목표를 타격한 후 표적의 상태를 확인하는 BDA 절차에서도 굳이 저공 비행을 하며 위험에 노출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고 임무의 정확성은 물론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폴란드가 대한민국과 계약한 FA-50 물량은 총 48대로 12대의 FA-50GF는 그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선봉대에 불과합니다. 폴란드의 하늘을 수호할 진짜 본대는 바로 2025년부터 36대 인도가 계획되어 있는 FA-50PL입니다. FA-50PL부터는 지상 화력 지원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제공권 확보에도 투입될 수 있는 스펙인데요. 경공격기로서의 FA-50은 주 임무가 지상 표적 타격이기 때문에 펀치력은 좋아도 리치가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체가 작은 탓에 항속 거리가 짧고 상대적으로 공대공 능력이 부족한데요. 물론 대한민국처럼 하이 미들, 로우 믹스 체제를 운용하며 하이엔드급 전투기를 다수 보유한 국가라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폴란드처럼 KF-21, F-35 수준의 고성능 전투기가 부족하다면 FA-52 다방면에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고성능 항공기의 업무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FA-50PL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FA-50 블록 20의 성능을 갖출 예정인데요. 우선 가장 큰 개량 포인트는 기존 444km였던 전투행 동반경 확장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FA-50PL에는 현재 150갤런 수준의 외부 연료 탱크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300갤런, 1135리터의 외부 연료 탱크가 장착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그동안 없었던 공중급류 장치가 추가되는데요. 심지어 소형기에 적합한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의 공중급류 시스템으로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 번의 복수의 FA-50PL에 동시 공중급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FA-50PL부터는 A4 레이더가 탑재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기계식 레이더를 운용한 탓에 지상과 공중 표적을 동시에 탐색할 수 없었지만 A4 레이더가 장착되면서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로 거듭난 것입니다. 게다가 A4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이전까지 AIM-9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한 최소한의 자체 방어만 가능했던 FA-52,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 등 중거리 무장체계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BVR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FA-50PL은 외견만 비슷할 뿐 FA-50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기로 재탄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또한 FA-50PL을 계기로 FA-50 블록 20 도입을 검토 중인데요. 특히 1998년 IMF 사태로 전술기 교체 시점이 다소 늦어진 우리 공군의 입장에서 FA-50 블록 20은 KF-21 보라매가 전력화되는 2032년 전까지 발생한 전력 공백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최선의 대체 수단입니다. 이처럼 20년 전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을 입증한 T-50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대한민국의 하늘을 수호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현재 한국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기술력으로 세계 방산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은 한국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단초로 활용될 텐데요. 이 기세면 한국이 몇몇 분야에서 미국과 동등하거나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것도 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때를 기회삼아 조만간 자주국방을 향한 진심으로 임해왔던 한국이 이제 유럽을 넘어 미국 시장에서도 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